반갑습니다. 바페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BMW 모터라드의 2022년식 R90 노말 모델입니다. BMW 모터라드에서 사실 이 모델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모델은 아닙니다. 과거에 1973년부터 76년 이렇게 3년간 생산되었었던 R90 모델, R90S의 후계작격이 되는 녀석이죠. 이 녀석은 사실은 그 계보대로 쭉 현대까지 이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단종, 단절되었다가 2014년도 그쯤에 BMW가 레트로 인기에 편승해서 과거에 있었던 R90 모델을 현대화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되었었던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스즈키의 카타나하고 DR 빅 시리즈를 디자인을 이제 맡았던 분이 바로 한스 무트, BMW 모터라드에서 이직해서 오신 분이죠. 그분이 BMW에서 근무하고 계셨을 때에 만든 작품이 바로 R90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녀석의 후손이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요 바이크가 되겠습니다. 과거에서부터 그렇게 크게 외형적으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기본적인 클래식한 원형 헤드라이트, 원형 계기판, 그리고 클래식한 형상에 과거보다는 좀 더 부피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부풀러져 있는 큰 큼직한 탱크와 투시터를 표방하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었죠. 가장 상징적인 것은 수평대양 2기통 복서 엔진, 1170cc의 복서 엔진입니다. 109마력이라는 출력은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는 출력은 아닙니다. 요즘에 배기량 대비 출력이 우수한 바이크들이 많기 때문이죠. 지금 와서는 환경 규제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유냉식 엔진 자체가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또 내연기관의 멸종이 시작됐니 많이 전동화로 넘어가니 이래서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공유냉식 엔진을 아예 못 보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마지막 모델이 되겠죠. 출력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은 막상 타보시면은 아 내가 단순히 숫자 노름에 이 숫자 자체가 낮아서 이 모델 자체가 굉장히 폄하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감성 출력은 굉장히 강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회사의 뭐 1250RT라든가 이런 녀석들은 순행 방식을 채용했기 때문에 엔진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높고 그리고 차가 많이 부들부들합니다. 근데 이 녀석은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마초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전면부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레트로한 둥근 방식의 헤드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알맹이들은 전부 다 순정으로 다 LED, 등화류들은 전부 다 LED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레트로한 그런 클래식한 디자인이지만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최신 기술들로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바이크에나 적용될 법한 텔레스코픽 방식의 도리포크, 그리고 브렘보제의 레이디얼 마운트 캘리퍼 이런 것들은 스포츠 바이크들의 산물이죠. 그만큼 이 녀석의 구석구석에 고가의 파츠들이 아낌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도 클래식한 바이크들의 특징이죠. 둥근 계기판, 시인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R90 노멀 모델보다 조금 아래 등급인 모델이죠. 퓨어 모델이라든가 스크램블러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이 적용은 되어 있지만 사실 속도계만 하나만 적용되어 있지 두 개가 적용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생략된 스위치들을 막고 있는 플라스틱 커버가 기존의 스위치 자국이 그대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평을 받았었던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신형으로 체인지 되고 나서 좀 아쉬웠던 점이 또 휠이죠. 노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튜브 타입의 스포크 휠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튜브 타입의 스포크 휠의 단점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뻐 보이지만 실용적인 부분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펑크 대처가 어렵다는 단점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튜브 리스 타입의 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렁이 하나로 펑크가 처리가 되는 반면에 튜브 타입의 타이어는 안에 내부에 튜브가 들어갑니다. 흔히 주브라고 하죠. 이 튜브가 찢어지거나 터져서 펑크가 난 경우에는 대처가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튜브를 교체를 해야 하는데 시골에 있는 바이크 샵에 이 사이즈에 맞는 고급 튜브가 재고가 있을 리는 만무하거든요. 현장에서 처치가 불가능해서 용달차에 싣고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방금 보셨다시피 이 녀석의 상징이죠. 바로 2기통 복사 엔진. 왜 BMW가 뭐 심지어 전기 바이크로도 넘어가고 있는 이 과도기적인 시기에 왜 굳이 구식 공유냉식 엔진을 선보였는가 하는 부분이 단번에 이해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바이크는 비슷한 배기량의 1250RT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 BMW가 라이더들, 소비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려고 했는지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거칠면서 마초적인 부분을 소비자에게 어필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진동, 감성,
바이크를 달리고 있었을 때 이 고동감, 이게 진정한 BMW R 엔진의 그런 설계 의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엔진이 좌우로 까딱까딱거리는 경우에는 가로배치형보다는 세로배치형 엔진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로배치형 복사 엔진, 이런 진동, 바이크가 좌우로 흔들리는 진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엔진 회전할 때 발생하는 관성 모멘트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차량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세로배치형, 후륜구동 베이스의 세로배치형 차량들에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고배기량 고출력 차량에서 쉽게 볼 수 있죠. 나름이 아니죠. 내가 R 엔진을 타고 있구나라는 거를 라이더에게 알려주는, 순수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카페레이서라고 하면은 바이크 자체가 타기가 좀 힘든 빡센 바이크라고 생각됩니다. 카페레이서가 원래는 카페에서 카페까지 죽자고 달려드는 그런 문화에서 유래된 차종이기 때문에 자세가 굉장히 돌격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카페레이서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발판, 투페그 높이나 아니면 시트의 높이가, 시트, 핸들의 높이가 아주 적당합니다. 일반적인 편안한 네이키드의 형태는 아니에요, 사실. 일반 스포츠 네이키드 바이크보다는 발착지성은 뛰어나고 우수하지만 핸들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상체를 좀 더 숙여야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핸들 라이저를 추가로 장착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레플리카 자세에 익숙한 저에게는 굉장히 편하고 딱 괜찮은 그런 포지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는 처음 봤는데 이게 GS 시리즈의 순정 물바지를 이렇게 장착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감쇄력 조정 가능한 모노쇼크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클래식한 바이크들은 보통 차대 뒤쪽에 이렇게 하나씩 두 개의 일반적인 쇼바를 장착하기 마련인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스포티하고 현대적인 감각이 느껴지지 않나 합니다. 체인 드라이브 방식이 아닌 샤프트 드라이브 방식의 모노 스윙암을 채용하고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미려하게 느껴집니다. 보시면은 스윙암이 걸려있지 않은 요 반대편 부분에는 머플러를 배치를 해서 이 무게중심이라든지 밸런스를 딱 잡아줬는 그런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머플러는 순정으로 제공된 아크라포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배기 튜닝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박력 있는 그런 배기음을 보여줬습니다. 네, 형님들, 지금까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22년이 지나고 2023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저희 유튜브 빠삐용을 시청해주시고 그리고 지지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앞으로 더 많은 영상과 더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가진 영상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바!